그 박하연이 어디로 일단은 왼쪽으로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경서가 그 마크 잘하고 왼쪽 네. 수비로 아, 똑같이 수비로. 똑같이. 안녕하세요. 벌써 걸어오는데 자신감이 없다. 네. 그런 게좀 눈에 보이거든. 딱 걸어오는 게, 딱 자신 없어 보였다. 딱 보면 더 아마 위축될 거야. 와우,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우와, 들어갔어, 이거. 방출이냐, 승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먼저 네팀 모두 한 번씩 경기를 치른 가운데 챌린지 리그의 현재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FC 발라드림 1승 골득실 플러스 5. 2위는 FC 구척장신 1승의 골득실 플러스 3점. 그리고 3위가 국대패밀리 1패 마이너스 3. 4위는 아나콘다 1패 마이너스 5입니다. 연전 연패 중인 최근의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 자, 오늘은 박하연 선수가 이제 터져줘야 국대패밀리의 연패 흐름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대패밀리가 발라드림을 방출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벤치 멤버, 국대패밀리는 김민지 선수, 발라드림인 신유미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FC 발라드림 대 FC 국대패밀리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국대패밀리 초반부터 활기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박하얀, 가져와, 가져와, 공이 좀. 박승희, 앞에서 보고. 고! 언니, 황희정, 가운데, 가운데! 서문탁, 다현아,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서기, 박하얀. 바로 리커버리 하면서. 나이스! 오! 오! 왼발! 강력한 슈팅! 박하얀.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박하얀의 멋진 왼발 중거리 슈팅 한 방이 나왔습니다. 국대패밀리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하얀이 잡아줘. 1번 한번 해봐, 1번. 1번. 경기 경서 한 번에 한 번에. 경서 승희 경서 승희. 압박 좋아요. 흘려 흘려. 오, 빨라요. 박하얀 빠르게 리커버리 하면서. 박하얀. 예.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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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사이. 다시 한번 서문탁 전진합니다. 리사, 아니 서기. 서기. 볼마. 박승희 대 서기. 오케이. 자, 흘러나온 볼. 오, 서문탁의 슈팅. 네. 박하연이 조기에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박하연 선수 헤딩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민서. 달라드림의 킥인입니다. 기다려. 들어올려 지금. 들어올려. 들어올려. 바꾸고. 하연아. 마킹. 미애야 경서봐. 미애야. 자, 밀어주고 터문타 경서. 오. 흘려.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하연. 나와. 따라와. 흘려. 뭐야? 국대 패밀리의 골킥입니다. 하얀! 뒤쪽에서부터 경기를 만들면서 올려오려는 전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기다려. 삐. 안 하네. 미연이 빠르게 나와야 돼. 가져와. 박하얀. 자, 왼발인데요. 왼발 치고 들어가면서. 한번 접어놓고. 열렸어요. 박승희 슛! 벗어납니다. 네. 늦었어. 순간적으로 핸드볼에 그 약간 멈칫하면서 속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차 공격 이런 타이밍도 잘 잡는 박하연 선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루패스의 각도와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 선수가 이 박하연이거든요. 위에 사이드만. 위에 민서. 민서. 남이해. 오케이, 우리 거. 달라드림의 볼입니다. 경서. 하연아. 경서. 아니야. 내줘볼래요? 내줘볼래요? 나 민서. 뒤로. 경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박하얀. 오, 박하얀. 방향 전환 속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네가.
키핑력과 드리블, 침투패스, 시야, 타이밍 모든 게 됩니다 지금 박하얀. 네. 기다려. 박승희. 사이드 아니면 옆 다시. 오케이 굿. 경성. 헤이. 박하얀. 왼발. 오케이 굿. 서기. 좋아 좋아. 천천히 좋아. 천천히. 박승희. 굿. 잘 잡아놔. 황희정. 국대 패밀리 패스가 굉장히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민서. 나이스. 민서가 끌어냈습니다. 반대, 반대. 서기가 일단 잡았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서기. 네가. 민서가 올라갑니다. 민서. 하지만 황희정이 밀면서 뺏어냅니다. 박하얀 잡고 올라갑니다. 박하얀 역습 기회. 국대 패밀리. 자, 천천히 또 한 번 경성이 공격 앞에 두고 박승희 얘기해. 어우. 안으로만. 박승희. 박승희 대처됐고요. 컴백. 오. 박하얀의 드리블 후에 박승희에게, 박승희가 한 명을 제쳐내고 컷백을 했지만 예. 리사 골키퍼가 이 컷백을 예측해내고 잘 막아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미안 미안. 잘했어 잘했어. 달라드림.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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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킥 킥. 올라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길게 쳤습니다. 넘었어 넘었어. 박하얀. 민서. 다시 한번 박하얀. 트래핑 오. 헤딩. 박하얀 단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미에 미에. 자 남희에게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남희 그대로 슈팅. 걸렸는데요 걸렸는데요. 박승희. 슛. 오. 아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자 리사 던져줍니다. 하얀 이거 끊어야 돼. 경서. 경서와 박하얀. 왼발 왼발. 박하얀. 살려내는 경서. 선수들 볼 다툼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희해. 서기가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자, 경서에게 좋은 패스요. 경서. 아 때리지 못합니다. 코너킥. 경서기 콤비. 중간적으로 서기가 뺏어내서 경서에게 센스 있는 패스를 넘겨줬는데요. 발라드림의 코너킥입니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서 더 뒤로 와. 민서 민서 아니 아니. 자 지금은 준비된 전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경서! 사람! 사람! 들어가야 돼. 드롭 패스 넣어주려고요. 자 민서! 자 오! 오! 박하얀이 센스 있게 끊어냈습니다. 하얀아 가져와. 네가. 올라가! 더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저기 역습으로 갑니다. 오 일대 들어가나요? 아 민서가 끊어냅니다. 그리고 남희해 다시 한번 박하얀 왼발. 황희정! 황희정 슈팅! 허문타기 수비합니다. 승희야 여유. 승희야 여유. 자 박승희 쪽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발라드림보다 오히려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국대 패밀리. 오케이 미애 이제 좀 더 올려. 박하얀. 승희야 벌려 승희야 더 벌려 승희 벌려 나, 벌려. 박승희. 헤이. 아. 자 서기가 끊어냈습니다. 언니 붙어. 서기 경서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박하얀이 길목 차단. 나와. 아. 어우. 약간 스텝이 아웃 아니고요. 예. 저 살려냈어요. 국대 패밀리 패스 질 좋은데요. 아, 난 서문탁 맞고 벗어납니다. 우리꺼 우리꺼. 우리꺼. 국대! 우리꺼야! 올라가. 자, 킥인 국대 패밀리. 자, 오늘 이 국대 패밀리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기자가 빨리 밑지 밀어. 나가. 한번. 박하얀, 경서. 자, 경서, 박하얀 또 한 번 밀고 갑니다. 몸싸움 좋아요. 자, 이 몸싸움에 들어가면 이 박하얀 선수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대리야, 뒤로 와. 서문탁. 이해야 천천히 네가 툭툭. 남이해. 안 되면 뒤에. 그렇지. 다시 여유. 기다려. 황희정. 옆에. 희정아 옆에 주고 너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 박하얀. 1대1 해봐. 잡아. 1대1 해봐. 기다려. 자, 또 치고 들어가는데요. 감사합니다. 박하얀. 자, 또. 경성이 공격 앞에 두고. 이해 슛. 남이해. 아, 슛이다. 서문탁의 옆에. 타이트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황희정. 오케이, 굿. 오, 위치 변경도 적절하게 로테이션 해주고 있는 국대 패밀리인데요. 돌았습니다. 박하얀! 박하얀 자, 아, 오른발에 걸렸어요. 박하얀 왼발! 슛! 아 막히고 벗어납니다. 방금 전에 이 장면이 만약에 왼발로 걸렸으면 아, 이 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아 나가줘! 올렸습니다. 오른발! 오! 공중에 떠있는 볼을 슈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발리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하연 선수가 후방에 있고 경석이 콤비가 공격 조합이기 때문에 박하연 선수가 어느 정도 수비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후방에서 공격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승희야 받아도 돼. 승희 받아도 돼. 박승희. 옆에 옆에 옆에. 삐, 삐. 하연이야 하연이. 오케이. 오. 아, 박하연. 다시 벌려 벌려. 아이. 오.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올라 올라 더 올라 더 올라. 석입니다. 석이. 자, 석이 킬 패스. 뒷공간 패스. 하지만 박하연이 차단합니다. 박하연. 굿. 지그재그 드리블. 그리고 황희정에게. 오케이 오케이. 황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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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정 슛. 황희정 슛. 골! 정말 황희찬 선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공간을 간결하게 발끝으로 슈팅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황희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서 준비해. 발로 타! 바로 때려, 바로 때려. 살짝. 그리고 오, 민서. 에이.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전방 압박하고 있는 발라드림 박하얀 승희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됐어 지금 앞으로 더 치고 가 치고 가 내려가 내려가 자 다시 박승희 내주고 민서가 끊어냈습니다 오 괜찮아? 파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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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중돌이에요. 경서와 박하얀 오늘 계속해서 같은 포지션에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자, 국대 패밀리의 킥인. 자, 박승희 쪽으로 계속 패스의 루트가 잡혀 있는데요. 황희정 쪽으로 자, 다시 한번 봤습니다. 황희정 몸싸움 좋아요. 서문탁을 투기하고 황희정 움직입니다. 오케이 여유 다시 올라가 황희정 진짜 플레이 스타일이 황희찬과 똑같네요 비슷하죠 과감하게 몸으로 비비고 들어가면서 자, 1대1 걸렸는데요 투 헤이 바깥쪽 1대1이에요 1대1 서문탁과 황희정 황희정 칩니다 황희정 칩니다 황희정 오케이 칩니다 황희정 민서가 막으면서 도와줍니다. 자, 1대1로 이 상대의 수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황희정의 멋진 솔로 플레이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사의 골킥입니다. 던질게. 자, 빨리 던져. 경서. 자, 길게 던졌습니다. 자, 경서 쪽입니다. 경서 가봐. 경서 가봐. 하지만 가봐. 박승희. 옆에 때려. 저기! 김수현 잡아냅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빠질 뻔했어요. 네, 위험했습니다. 석이 나이스! 석이가 또 역시 한순간에 송곳처럼 꿰뚫었습니다. 김민지가 투입됐습니다. 남희애가 빠졌고요. 수현아, 수현! 야, A야, A! 석이야, 왼쪽 봐! 나, 고! 고! 네. 전방 압박을 지금 시도하고 고. 있어요. 그렇죠. 왼발! 자, 김민지. 오, 석이 잡았어요, 석이. 자, 경석이 걸렸어요. 경석! 하지만 벗어납니다. 자, 경석이 콤비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김수현. 오, 자. 급했습니다. 뒤로. 오케이. 박승희. 민지. 아니, 민지야. 때려. 해서. 민서가 끌어냈습니다. 자, 왼발이죠. 왼발 걸렸나요? 자, 박승희가 잘 건드렸어요. 황희정. 자, 공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결. 민지야, 쳐. 민지야, 가! 왼발. 자, 김민지 달려내나요? 민지 슛도! 벗어납니다. 그래도 공을 끝까지 찼습니다. 아! 민지! 민지 골! 아, 역시 급가속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김민지 선수의 스피드를 생각할 때 이 정규 규격 사이즈가 작습니다. 올라와 타 올라와. 길게 잘 던졌습니다. 경서
가자. 박하연. 서기 좋은 트래핑. 경석 돌아섭니다. 경석. 박하연이 걷어냈습니다. 자, 전진된 위치에서 발라드림의 킥인입니다. 민지 민지 민지. 아니 승인은 승인은 사람 사람 사람. 자, 서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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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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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뒤로, 뒤로. 그리고 민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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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따라가는. 오케이. 그리고 서기. 오, 여기서 볼을 지켜내요. 아, 대단합니다. 서기. 등지고 있는데 밀리지 않는 서기예요. 예, 메시를 보는 것 같아요. 박승희가 준비하는 민지 킥인. 쪽으로 민지 쪽으로 뻥 뻥이야 뻥 뻥. 아 김민지 쪽으로 민지, 스피드 민지, 있죠 김민지. 민지. 아 민서가 센스 있게 커트했습니다. 민지야 가. 속공으로 가나요? 아이 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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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 속공으로 박승희. 자 박승희의 중거리 슈팅. 하지만 리사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슈팅과 이 리사의 멋진 선방이 나왔고요. 예. 코너킥. 민지야 뒤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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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맨 체크 튀어나가야 돼. 경서야 저 사람 뒤에 봐. 뒤에 봐야 돼. 뒤에 봐야 돼. 강하게 강하게 나가 나가 나가. 오 자 위험한데요. 박승희 볼을 탈취 당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희정아 이거 위험해 위험해. 어, 네.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건 위험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발라드림의 골킥. 언니, 언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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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 압박해 압박해. 언니 언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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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국대 패밀리 전방 압박이죠. 오, 전방 압박이에요. 들어갑니다. 오 압박 좋아요. 형이 좀 오케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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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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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청난 빠른 타이밍에 지금 물어붙이고 있는데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골 박하연 골 때녀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순식간에 2대0으로 리드합니다. 미쳤다. 어떡해. 코너킥을 속공으로 전개하면서 민지. 박하연 선수가 센스 있는 마무리를 합니다. 상대가 전열을 정비하기 민지. 전에 와, 또 한 방 때려넣는 국대 팬입니다. 박하연 이 에이스 자리를 단 한 경기 만에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밀리의 경기 집중력이 지금 발라드림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봐봐 봐봐 우리가 압박이 심하니까 던지기로 했잖아. 네. 왜 왜 줘? 그치? 괜찮아 저기 차라 우리 알겠어 그냥 계속 던져. 던지기로 했잖아 압박이 심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주면 압박이 들면 차야지. 그치? 자 오범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이런 우리가 지금 제일 차이 나는 게 뭔지 알아? 집중력에서 안 돼. 네. 그리고 그 공, 그 몸싸움에서 치고 실수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런 찬스 왔을 때 더 집중해야 되고. 네. 그치? 화이팅!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막아, 막아! 민서! 오! 오, 박하연 또한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에 스루패스가 있는데요. 박하연. 주고 벌려, 주고 벌려. 나! 나야 돼, 이제. 박하연이 올라가면 이렇게 박승희가 뒤를 받쳐주고요. 박하연, 민서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하연. 오케이, 가져와, 가져와. 자, 다시 한번 열렸어요. 접고, 왼발 반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왼발. 서문탁 막아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계속 지금 몰아붙입니다. 아, 경서의 터치 길었어요. 잡아. 자. 민지야, 민지야, 한 번에 때려야지. 언니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진정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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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찬대, 하프, 하프. 언니 길게요, 길게. 자, 리사 길게 연결합니다. 박하연 잘라냅니다. 다시. 하지만 민서가 민서가 전진합니다. 박하연, 민서. 언니 뒤로. 아 몸싸움 좋아요. 경서. 자, 스루패스 들어갔고요. 민서 슛! 오! 오! 김수현 오늘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아,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에이, 왜? 아니, 나오면 어떡해. 들고 나왔어요. 뭐야?
골을 맞고 난 이후에 김수현 골키퍼가 들고 박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김수현 멋진 선방 보여준 이후에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고 말았어요. 저 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는 그 본능이 네. 이 김수현 골키퍼에게도 있대요. 아 이게 자, 김병지 감독의 잘못된 DNA가 이식돼 있군요. 그렇죠. 패스 선택 어디로 갈지. 자, 또 막아냈어요. 다시 살아있고요. 그리고 거둬냅니다. 역습 기회 김민지 올라갑니다. 역습이에요. 역습, 역습. 역습으로 가는 김민지. 자, 왼발. 아깝습니다. 자, 이 김민지의 왼발 레이저슛. 예. 와 대단하네요. 와. 민지야 완전 나이스! 민지야! 리사! 리사! 자 지금 이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의 경기 템포가 상당히 예. 빠릅니다. 아 슈퍼리그 팀들의 레벨이에요 지금. 네. 민서가 잘라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언니! 빨리! 빨리 빨리! 경서 나가! 또 올라가! 어 써! 붙여! 민서! 오! 다시! 민서 이정 자, 황희정 형이죠. 시작을 했습니다. 2대 2 상황이에요. 하지만 민서가 다시 한번 탈출합니다. 자, 3대예요. 3대 2. 민서 흘려주고 경서 가운데 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납니다. 발라드림의 피길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 침착해. 지금도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침착하게. 자, 지금도 민서 선수가 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더 승희야. 더 한 발 더, 한 발 더. 민서. 놓치지 마. 볼이랑 같이 한 발 더 부를게요. 수현! 민서 깔아주고요! 이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발끝으로 건드리기만 했으면 골인데요. 그렇죠. 석이 저거 되려고 저기가 있는 거거든요. 석이. 아, 발라드림 결정적인 추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석이. 경서 선수가 1대1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석희 선수로 1대1 마크맨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수현 던져. 민지 길게 연결합니다. 민지. 자, 민서가 끊어냈습니다. 네, 굿. 다시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공 보가. 박하연. 승희야. 경서 잡아라. 그리고 박승희. 오케이 경서다. 저 압박 좋죠. 자 담당자가 바뀐 두 선수. 한 번 더. 하지만 읽고 있었습니다. 박하연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압박해. 또 한 번 황희정 선흥탁과. 차분하게. 안 돼 맞춰 안 돼 맞춰. 해.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자 지금 김민지 선수의 왼발이 오늘 날카롭기 때문에 왼발을 예. 많이 활용하려는 지금 백준 감독이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석이야 나 나와야 돼. 언니 왼발. 됐어 지금 됐다. 나와야 돼. 민지. 됐다. 자, 왼발. 슛! 아 경서 맞고. 승희. 간다 민지야. 야 그 뺏기면 안 돼. 석이 대 김민지. 뺏었어요. 잘랐어요. 하지만 공이 길게 튀고 말았습니다. 국대 패밀리가 지금 압박에 계속 강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속공으로 가나요? 경서! 얘들아 볼! 경서! 막았고요! 흘러나갑니다! 둘다 몸싸움 우리 거. 민서와 박승희의 몸싸움 슈팅 장면에서 지체 없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 발라드림이에요. 네, 자 확실히 오범석 감독이 자신감 있게 어느 포지션에서든 선수들에게 슈팅을 때리려고 한 것 같아요. 팀의 킥인 골대로 붙여버려. 언니 들어가. 민서 체크 민서 저기가 체크. 저기가 하얀이가. 밀어야 돼. 자. 민지 나. 올렸습니다. 민서. 오케이. 기자 하이스. 나가. 민서. 박하연. 자 경서. 박하연 또 한 번 밀고 갑니다. 몸싸움 좋아요. 경서 들어섭니다. 아. 에 파울. 지금은 박하연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지금 선수들의 몸놀림을 보면. 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같아요. 이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엄청납니다. 경서. 자 경서가 준비하는 발라드림의 프리킥. 수현 준비. 볼 봐. 경서. 볼 넣어야 돼. 자 경서. 제대로 올라갔어.
자. 기가 막힌 프리킥 골. 발라드님이 2대1로 추격합니다. 맞아 골이야 골이라고. 아 이거 골 반칙해서 들어간 거니까 들어간 거야.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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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언니 집중하자, 집중하자. 지고 있어. 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하얀. 승희야, 잡고 네가 슈팅해도 돼, 슈팅해도 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슛! 하지만 리사쿠 키퍼 정면입니다. 아이, 일단 잘 잡아놓고 때려야지. 올라오자. 2대0에서 2대1로 따라가는 이 만의 골을 넣은 이후에 이 발라드림 선수들의 플레이가 약간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야 돼! 하지만 서문탁이 처리합니다. 저 압박 좋죠? 자, 힘있게 수비해줬고요. 지금은 김민지의 반칙! 자, 지금 또 발라드림의 프리킥 기회가 왔고요. 전반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같은 약간은 비슷한 거리 보이죠? 경서 프리킥! 자, 그리고 앞! 박하연이 잘라내고 역습합니다. 국대 패밀리 전진 패스! 하지만 서문탁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하얀이야, 너 어떻게 하얀이 어떻게 마크했냐? 몰라요. 오케이. 야!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거의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후반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 더 도망가야 돼. 진짜 다 왔어. 후반만 하면 끝난다 오늘. 한 골만 더 넣자. 한 두 골만 더 넣자. 두 골만 더 넣자. 두 골만. 두 골 넣자. 골. 그래. 다 몸 아픈 사람 있나 지금? 몸 안 좋은 사람 있나? 괜찮아요. 괜찮아. 나 지금 나 너 완전 풀이야 풀. 이제 지금 내가 잘해. 보니까 이제야 좀 몸이 풀렸어. 이제. 어? 오히려 이제. 얘네가 당황했어. 어. 무조건 박하연한테 못 주게. 내가 경서가 아예 됐든. 붙어 있을게. 그러니까 아예 모든 못 박해. 무조건 박하연만 계속 따라다녀. 네. 어. 서기가 됐든 경서가 됐든 못하게. 어. 무조건 못 박게 하라고. 알았지? 자,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발라드림이 추격골에 성공하면서 2대1. 전반전 하프타임에 가장 재밌는 스코어라는 2대1까지 따라붙은 상황이고요. 진짜 다 왔다. 집중하자, 진짜. 더 넣자. 자, 국대 패밀리가 달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발라드림이 동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화사기! 화사기! 나이스! 시작! 언니 때릴 수 있어요. 발라드림의 선축으로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밀어줘. 밀어줘. 지금 밀어줘. 자, 밀어주고 왔어요. 오! 이번에도 독수리 슛을 시도해봤던 경승 선수입니다. 오! 들어간 줄 알았어. 잘했어. 좋았어. 깜짝 놀랐네. 씨. 안해. 공사. 얘들아, A 할 거야. 공봐. 자, 이 서기 선수가 안 해. 이 박하연 선수를 맨투맨으로 완전히 붙으면서 자. 희정아, 내려와.
따라다니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있어요. 석이. 한 번에. 이거 끊어내면 국태 패밀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하고 있는 발라드림. 구. 에이 바로. 자 사이공 바로. 자 열렸는데요. 슛. 슈팅. 박하연 등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민서가 전진합니다. 민서 또 한 번 끊어내고요. 언니 천천히 천천히 사이드 쳐 있어. 서문탁 처리합니다. 미안 미안. 괜찮지 괜찮지. 박하연 선수가 수비 나오는 타이밍이 와 진짜 선수 같아요. 이 본능적인 판단력이거든요. 네. 자 박승희가 준비하는 국대 패밀리의 킥인. 자, 박승희 때려. 아, 오히려 경서가 가져가는데요. 경서 버텨내면서 전진합니다. 경서. 아 몸싸움 치열해요. 예. 서기에게만 읽고 있었습니다. 박하연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주도권 다툼이 후반전 초반에 아주 치열한데요. 자, 다시 3대 상황이에요. 어 황희정. 어 왔어요. 왔어요. 남희. 남희. 옆금물입니다. 뒤에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면서 전진하는 것처럼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두 번의 패스를 통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네, 세 명의 선수가 아주 센스 있는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마무리 슈팅까지 해봤는데요. 벗어납니다. 좋았어, 좋았어. 쿠쿠쿠쿠. 자, 발라드림은 수비 집중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리사, 자 리사 골키퍼가 길게 벗어납니다. 아 미안. 발라 좀만 힘내. 제발 제발 제발. 진짜 우리를 위해서 힘내줘. 미야 들어 들어 들어. 자 국대 패밀리 킥인입니다. 오케이 됐어. 언니 기다려 기다려. 김수현.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굿. 박하연에게 맡겼습니다. 왼발 왼발 왼발. 올라와 줘야지. 선수들 많이 올려 보내놓은. 국대 자, 패밀리. 자, 황희정, 민서가 끌어냈습니다. 박하연, 아, 민서, 발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박하연 선수가 볼만 잡으면 오범석 감독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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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 말밖에 왼발, 하지 않고 있어요. 왼발.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제 약간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죠, 코치들이. 그렇죠, 물론이죠. 박하연이 왼발로 준비하는 킥인. 김수현. 나가야 돼. 자, 민서가 잡았습니다. 민서, 좀 더 전진. 때려. 자 민서가 전진합니다. 자, 막아냈어요. 역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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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 자 반대편. 박하연이 반대, 들어갔는데요. 남이에요. 하지만 서문탁이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저 잡아 잡아 잡아. 그리고 잡아, 잡아, 또 한 번. 남이에. 네. 발라봐. 남이에. 열심히 뛰네요. 해 빨리 빨리 빨리. 민서 빨리. 발라드림의 킥인. 서기. 자 빠른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갔고요. 서기. 그리고 경서. 오 파울이에요. 반칙인가요? 노 파울, 노 파울! 파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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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애 선수의 정당한 수비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킥인을 줍니다. 미애, 오케이, 미애! 나이스, 미애! 남희애,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잘 들어왔다. 남희애가 하나 막았어. 안 했으면 저 아... 경사한테 먹혔다. 자, 붙어, 발라드림의 붙어, 킥인. 붙어, 너 멀어, 얘들아. 미에 준비, 미에, 미에. 자, 밀어주고 올려주고 민서. 아, 민서가 있는 공간 쪽으로 넘겨줬지만 자, 박하연 선수가 수비합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자, 저 볼이 민서까지 연결되면 골이에요. 자, 주먹. 아, 김수혁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아, 집중력 좋아요. 김민지가 투입되고 남희애 선수가 빠졌습니다. 다 올라가. 키, 키, 올려, 키. 올려 올려. 자 김수현 키퍼 길게 넘겼어요. 오케이. 나도 나도 나도. 오 서문탁 네. 아주 힘 있게 클리어링합니다. 나와요. 뭐야 방금 제 콧소리? 달라가자. 국대 패밀리의 킥인. 민서 준비. 민서 자, 민서. 박승희가 오케이. 패스 넘겨주고요. 황희정 절대로 돌아섭니다. 오른발 오른발. 민지 앞으로, 민지. 앞으로. 서문탁, 황희정 잡았습니다. 자, 사람, 오케이, 자, 그만 민서가 역시 나타나면서 도와줍니다. 수비 좋아! 국대 패밀리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헤이, 자기 배 잘 봐. 저 누구잖아. 하얀이 왼쪽으로, 왼발 이쪽으로. 앞. 자, 지금 이 박하얀 왼발 강력하거든요. 예. 주연 나가, 주연 나가! 자, 이 각도에서 자, 가나요? 오! 오! 서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희정, 다시 한번 박하얀. 박승희가 뒤를 받쳐줍니다. 때릴 수 있어요! 슛! 아, 하지만 리사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숨 쉬어! 착해! 자, 리사.
굿. 나이스. 자, 길게. 박하연이 잘랐습니다. 박하연. 전진 패스. 왼발. 김민지. 김민지. 들어갑니다. 김민지. 경서가 가로막고요. 완이자 왔어요. 완이자 왔어요. 이 슈팅 속구 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 지금은 샷! 발끝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샷! 밀었으면 훨씬 더 위협적인 슈팅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황희정의 코발 슛이었는데. 희정아. 자, 국대 패밀리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반대로 기회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자, 리사. 나이스, 나이스, 잘 넘겼어. 오케이. 황희정. 서문탁 됐다. 이게 빗나갑니다. 서구가 아주 부드럽게 결대로 때려봤지만 벗어납니다. 좋아 좋아 서기. 서기 서기 굿 굿. 후반전 과연 어떤 팀이 먼저 득점을 할지 경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흐름인데요. 자, 열렸어요. 경서. 김수영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후반전 들어오면서 이 발라드림의 플레이가 상당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대등한 경기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나가 나가. 자, 압박 들어가는 발라드림. 안 돼 안 돼 나 거기 안 돼. 해야 돼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민지 싸우지 민지. 가 가. 자, 민서. 가 가 가 가. 박하연. 가 가. 올라간 김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연 거머냈습니다. 박승희. 자, 경서가 따라붙고 있고요. 공단으로 내주겠습니다. 잘 나갔어요. 김민지 올라갑니다. 김민지, 김민지. 잘 나갔어요. 김민지 올라갑니다.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하지만 민서가 잘 따라붙으면서 슈팅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오, 좀 밀렸어요. 자, 좋은 수비 보여준 민서. 민서 선수와 김민지 선수, 민서, 민지 굉장히 동갑내기 절친인데 경기 전에는 연락을 끊었답니다. 네. 예, 한 이틀 정도. 민서 나이스! 황희정이 빠지고 남희애가 투입돼 있습니다. 자, 길게. 아, 핸드볼. 핸드볼인데요. 민서의 핸드볼 반칙. 자,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나이스! 국대! 민지, 민지야, 민지. 민지야, 우리 어제 연습했던 것처럼 앞에서 둘, 둘! 앞에 둘, 둘! 민지 배, 명치, 명치 받아.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 프리킥을 때릴 수 있는 김민지. 자, 김민지 프리킥! 왼발 왔어요! 골대 맞고 튕겨 나옵니다! 자, 크로스바! 리사의 선방!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예. 골을 지금 한 손으로 쳐냈거든요. 야, 가마찬 공이 감겨 들어갔거든요. 와!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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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사람! 사람! 에이! 수비! 수비! 빨리! 언니! 언니! 다시 한번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하야! 승희 한 번에 또 한 번 박승희인데요. 박승희! 아~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찾는데 무릎 꿇고 달려 기다리고 있지? 어디로 갈지 알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보자 해보자. 오케이. 김민지 쪽으로. 김민지. 스피드 민지. 있죠, 김민지. 김민지. 아, 민서가 센스 있게 커트했습니다. 볼 봐, 볼, 볼. 김민지와 민서. 라이드. 자, 잘 들어섰어요. 네, 민서가 탈압박 멋지게 해냈고요. 경서. 자, 서문탁. 서기입니다. 서기, 네가, 서기 잡았습니다. 서기. 민서의 전진을 돕습니다. 오! 김민지를 빼고 황희정을 투입했습니다. 침착하게 잘 갔다 대. 자, 지금 이거 아주 좋은 위치예요. 예. 자, 위협적인 장면 나올 수 있어요. 핸드. 핸드볼입니다. 핸드볼. 남희애 선수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직접 프리킥을 때릴 수 있는 핸드볼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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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또 발라드림의 프리킥 기회가 왔고요. 이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또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수연아, 수연, 이거 직접이야, 직접. 여기서, 여기서. 침착하게. 무라님은. 어? 아야야 빨리 빨리 자, 오범석 감독이 프리킥 잘 차라고 물 셔틀까지 해줬고요. 그냥
저쪽 골대 위에 보고 이거는 세게 차야 돼. 세게 차야 돼, 이건 그냥. 하연아! 앞에! 아, 하연아, 너가 앞에! 가운데 가랑이 먹는 것도 조심. 자, 오른쪽에 공간이 지금 있고요. 골키퍼의 왼쪽. 민서가 그 공간 좀 시야 방해하고 있어요. 자, 오! 투도! 벗어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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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동점골이 필요한 발라드림인데요. 네. 승희, 빨리. 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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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자, 전방 압박 타이밍인데요. 이거 인터셉트 하나요? 오. 자, 발라드림의 코너킥입니다. 좋아, 경사. 힘내자. 아, 발라 이제 거 한 골 넣을 것 같아. 지금 넣어야 돼. 할 수 있어. 자, 경서. 아, 잘했어요. 오케이. 승리입니다. 아, 역습이에요. 역습입니다. 남이 쪽으로, 남이 쪽, 남이 올라옵니다. 열었어요. 남이 슛. 아! 리사 정면으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이 황희진 선수가 남희애 선수에게 밀어준 이 볼로 정말 좋았지만 네. 이 남희애 선수의 왼발 첫 번째 펄스 터치가 와 정말 좋았습니다. 안 들어가자. 나이스 리사. 나이스 리사.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앞으로. 일단 뒤로 돌렸습니다. 서문탁. 아, 국대의 왼발 키커 박하연과 발라드림의 왼발 키커 서기가 계속 마주하고 있는데요. 왼발 선수들끼리의 대결이에요.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자, 남이 또 한번 돌아섭니다. 황희정에게. 다시. 황희정. 나 뒤에. 뒤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박하연. 벌려. 승희 벌려. 서기다. 승희 잡아. 자, 박승희. 오, 파울 넘어지고 말았어요. 집중해야 돼요. 쳐. 붙어야 돼.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발라드림. 자, 민서. 1대1 상황에서 떼어놓고. 네, 하지만 좀 무리였습니다. 경서. 오케이. 서기야. 킥인 발라드림. 한 순간 들어가야 돼. 뛰어나야 돼. 오, 잘 올렸어요. 오, 놓쳤어요. 떨궜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습이 됩니다. 박하연 달리고 올라갑니다. 박하연. 자, 네 명 다 올라왔어요. 남희애. 남희애 빼주고 박하연. 왼발 걸렸네요. 왼발. 아, 서기. 나야 돼. 나. 황희정. 요요요요요요 박하연 구호 자 박하연 오, 밀어주고 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 하연아 네가 때려야지. 하연아 좀만 빨리 그냥 때려. 나이스 잘했어. 수비 잘했어. 저희 선생님 저희 경서 나와봐. 유미 들어왔다. 자, 경서 선수를 빼주고요. 신유미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처음으로 오늘 경기에서 첫 출전이에요, 신유미. 네. 천천히. 예, 체력 안배가 역시 필요하거든요. 민서야. 발라드림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 지야, 지금 넣어야 돼, 지금. 정신 차리고 가자. 서기야. 발라드림의 킥인 민서 올렸습니다. 가져와. 천천히 합니다. 3대1입니다. 박하연의 왼발 잘라냅니다. 서문탁의 좋은 수비. 민서가 또 한번 발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언니 빠르게. 뒤에. 아, 서문탁 타이트해요. 살아있어요. 남이의 반대쪽. 아, 서기가 잡았습니다. 천천히. 서기. 천천히. 서기 패스 들어가나요? 서로 패스. 민서가 올라오긴 좀 멀었습니다. 발라드림 선수들이 약간은 좀 급한 감이 있는데 이럴 네. 때일수록 침착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됐어? 10초 오케이. 너한테 이제 이런 찬스가 더 많이 날 거야. 근데 지금 경사 없어요. 할 수 있어. 끊으면 3대2야. 누나 다시 빠르게. 3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아, 박하연 순간적으로 신유미를 제끼고 올라갑니다. 박하연. 아, 서기. 미안. 다시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우리야. 아니야. 희정이랑 미애 와. 희정이 미애. 자, 이 정도면 골문 앞으로 바로 붙이겠는데요. 한 번에. 아예 더 붙여서 지금 해도 돼. 자, 황희정과 남희애 선수가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반대쪽. 나이스. 박하연 선수 쪽으로 한번 밀어준다는 것이 너무 높았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집중. 국대 집중해. 미애야, 공방. 파스.
패스 좀 뿌려. 회복해봐요. 여기 무릎 아프대, 무릎. 자, 네. 경서가 들어오고요. 서기 선수가 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경서 대 박하얀. 같은 포지션에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자, 리사. 오케이. 핸들, 아니, 핸들 아니야. 타, 앞으로. 자, 서문탁. 경서. 연습이야, 연습이야. 경서. 자, 아, 잘랐어요. 역습이에요. 2대1입니다. 박하얀. 아, 서문탁. 멋진 수비. 그리고 또 한 번. 지금은 골키퍼와의 충돌입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너 괜찮아? 어, 괜찮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 별이 살짝 보이긴 한데. 리사가 이번에 기가 막히게 선방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다. 저거 안 나왔으면 무조건 먹었어. 자, 다행히 리사 선수가 그래도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 별 없어졌어요. 발라왔다! 민서? 기저! 네. 압박해! 네. 자, 언니, 민서의 언니. 공급 신유미에게. 신유미 버텨내고 좀 더 끌고 갑니다. 자, 신유미 패스 좋아요. 경서! 다시 한번 신유미. 한 명 와야 돼, 한 명 와야 돼! 볼 봐야지! 왜 안 와? 경서에게 잘 넘겼습니다. 경서! 돌아설 때 박하얀이 앞에 걸어왔습니다. 힘 좋습니다. 박하얀. 힘 좋습니다, 박하얀. 버텨내고 돌아서네요. 오케이. 자, 반대쪽에 수루 패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치다리에요, 치다리에요. 아, 지쳤어요, 치다리에요. 지쳤어요! 제치고 올라가다! 박하얀! 박하얀! 하지만 서문탁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 지쳤습니다. 아, 모두가 다. 우리 거. 오. 오. 자, 달라드림의 볼이 됐습니다. 아야, 괜찮아. 아야, 괜찮아. 자, 신유미가 빠지고 서기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서기야. 키퍼 앞에. 가 보자. 달라드림의 킥인. 민서 올려 줍니다. 서기. 오, 살았어요. 살렸어요. 이상한 한 번에 한 번에. 그리고 황희정과 민서. 계속. 가시가. 자, 이거 패스는 위험한데요. 황희정. 자, 이 안쪽에서 수루 패스가 들어가서 위험해요. 경서! 경서!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치는 발라드림입니다. 안쪽으로 잘 내준 볼을 들어가면서 경서 선수가 오른발로 제대로 됐거든요. 예. 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승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한번 경서. 자, 나 빨리. 오, 자, 연결돼요. 서기가. 자. 서기 왼발. 승희야 나와. 승희야. 자, 지쳐냈어요. 서기. 아, 아, 마지막 순간 박승희의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코너킥. 할 수 있다. 발라드림. 집중. 승희. 하얀이로 바꿔. 언니 여기야. 하얀이가 오케이. 계속 집중. 아, 승희야 좀 더 여기 내가 줄 거야 이거.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는 민서. 자, 올려주고. 아, 그렇죠. 다시 한번 킥인입니다. 한 번 더. 좋아. 다시. 더 일로 올라와. 왜 오른쪽. 반대쪽에 민서가 있는데요. 자, 서기 선수가 경서. 올리고. 자, 민서가 헤더를 시도했지만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 2대2 되고 PK 가서 발라 이겼으면 좋겠다. 언니 깔았어 나지. 깔았어.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이 지나면 국대 패밀리는 17개월간 이기지 못했던 그 흐름을 끊어내게 됩니다. 승희 굿. 언니 그냥 사이드 가. 가까워. 자, 사이드, 국대 패밀리의 킥인. 나가야 돼. 민지. 에이. 민지 안 돼. 자, 민지 인터셉트인데요. 자, 민서. 나가 경서야. 저기 나가 민서 나가. 자, 기회 열렸습니다. 자, 수루 패스. 민서! 아! 민서 회심의 슈팅 빗나갑니다. 아, 잘 쳤어야 되는데. 잘했어. 하나만 더 해줘 언니. 하나만. 괜찮아. 자, 위기를 넘기 국대 패밀리 치고받는 대결이 막판에 계속 이어집니다. 국대 집중. 저희 작전 타임 안 맞게 작전 타임. 근데 국대가 이
그 전부터 이기고 있다가 비겨서 PK에서 징계가 거의 80% 거의 80% 이상 8개 그때는 하얀이가 없을 때 하얀이가 없을 때 얘기거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더 집중을 해야 돼. 맞아. 먹으면 안 돼. 남았으니까 더 집중해가지고 공 아웃됐을 때만 조심해. 공 네. 아웃됐을 때 상대가 킥하는 거 그 수현 누나는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잘하고 있거든.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공격수들 3명은 빨리 뛰어나가서 그 공 저지해 주려고. 일단 그 공이 수현 누나한테 안 가게 니네가 희생을 하더라도 맞더라도 아프더라도 일단 안 가게 해주면은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잖아. 자, 작전 타임에서 어떤 변화를 수연아. 국대 패밀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수현 가, 가, 가! 차야, 차야! 민지야! 민지야, 아이! 때려, 때려! 자, 또 인터셉 들어갔어요. 오, 박하연이 또 한 번 들어옵니다. 드리블 잘 쳤어요, 매슛! 아! 아! 드리블 잘 쳤어요, 매슛! 아! 아! 국대 패밀리가 해결했더라면 이건 완벽한 쐐기골, 승리를 결정짓는 골이 됐을 텐데요.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라드림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리사 골키퍼가 길게. 한 번에. 박하얀. 우리 거. 성희. 오케이. 아, 이번엔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천천히. 민지 쪽, 민지. 골대 붙여, 골대. 자, 킥인 박하얀. 그렇지. 자, 민지야, 올렸습니다. 오, 새 나가는 구역. 자, 서문탁 처리합니다. 흘려. 나이스. 자, 마지막으로. 발라드림을 강등시켰던 국대 패밀리 깊이, 오늘 깊이, 다시 한번 상대성에서의 우위를 보여주게 될지 흘려. 그리고 17개월 동안 지금 6연패 중인 국대 패밀리가 아, 오랜만에 승리를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만 집중해. 맞다 국대 집중. 민정아 민지야 집중해. 네 집중. 멀리 쳐야 돼 멀리. 발라드림의 킥인 오케이. 서기. 오. 다시 2대1. 김민지. 오! 이걸 살려내나요? 대단합니다. 자, 김민지 엄청난 속도네요. 오! 경서가 나타납니다. 황희정 들었습니다. 슛!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민지야 잠깐 나와. 미에 들어와. 희정 김민지가 빠지고 남희애가 투입돼 있습니다. 놓고 제대로 가야 돼. 나와야 돼. 바로 때리자. 나가야 돼. 가자. 됐어. 예! 와, 나이스. 좋은 슈팅.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국대 패밀리가 17개월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